하십니까? 이동열의 온앤오프. 어서오세요. 피디님. 어, 하이. 차 피디님이랑 너무 잘 어울려요. 오, 고맙습니다. 고마워. 아, 괜찮으세요? 어떻게 됐어요, 동안? 저, 일본 갔다가, 그리고 라디오도, 라디오도 하고, 한국 와서, 이제 팬사인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팬사인회 언제 하는 거지? 이제 오늘도 하고, 목금토일 이렇게 계속 할 것 같아요. 일본에서 그 공연들은 어땠어? 일단 첫 번째라서 되게 긴장 많이 하고 왔거든요. 근데 혼자 하는 거기도 하고 그래서 걱정 많이 했는데 생각보다 재밌었어요. 온전히 제가 하고 싶은 노래들이랑 제가 하고 싶은 무대들로 꾸며진 그런 팬미팅이어가지고 오히려 더 재밌고 편했어요. 어떤 기억에 남는 어떤 순간이라든가 일본에서 그냥 처음 딱 들어갔을 때 그 느낌이 또 새로웠어요. 왜냐하면 맨날 같이 형들이랑 딱 들어갔는데 이제 형들이 아닌 댄서들이랑 저랑 저만 들어가니까 그 무대가 되게 커 보이기도 하고 그냥 빨리 이 무대를 빨리 또 보여드리고 싶다라는 생각이 엄청 들었어요. 일단 무대가 되게 커 보였어요. 열심히 잘 하고 오겠습니다. 저는 이제 호텔로 와서 밥을 뭐 먹을까 하다가 오늘은 조금 어제 잠도 못 자고 해서 피곤해서 편의점을 가기로 했습니다. 여러분, 세븐일레븐을 갈 거예요. 여기 촬영을 할 수가 못하지. 촬영 못하네. 저는 사서 올게요. 세븐일레븐에 촬영을 못한다고 해가지고 아쉽게도 안에 뭐가 있는지는 못 보여줬지만 제가 산 것들을 보여주겠습니다. 저는 이 계란 샌드위치 진짜 좋아하거든요. 진짜 이거 한번 꼭 먹어보세요. 이거랑 그리고 규동을 샀어요. 그리고 환타 메론맛, 이것도 제가 진짜 좋아하는 건데 일본에 올 때마다 먹는 건데 옥수수빵 마요네즈랑 옥수수랑 이게 조합이 대박이에요. 그리고 완 무조건 먹어야 되는 거 이 토마토 칠리 라면. 벌써 침이 나오는데 이것도 진짜 맛있고. 그리고 푸딩 엄청 많이 샀네. 나 왜 이렇게 많이 샀어? 이건 팬분이 추천해 주신 건데 새로 나왔대요. 초코 코팅된 거에 이제 안에 젤리가 있는 거죠. 샤인머스켓 젤리가 정말 맛있어 보입니다. 밥을 먹어야죠. 이제 배가 고파요. 배고파. 뭐부터 먹지? 너무 많이 샀어. 뭐부터 먹을까? 심심할 테니까 이럴 줄 알고 맥북을 들고 왔지. 집에다가 제가 따로 작업하는 방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노래도 부르고 그 저번에 제 인스타에 보시면 러브 인 줄 노래 부르는 거 올렸을 거예요. 그거 저 방에서 부른 거예요. 나와 죽기까지가 그러니까 굉장히 노력파인 것 같아요. 노력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이 팀에 있을 때는 그래도 그 노력들이 조금이었다면 지금은 더 완벽해야 돼. 더 모든 게 더 완벽해야 된다라는 압박감이 저도 모르게 있는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비행기를 타기 전에 기다리는 곳이 왔는데 날씨가 너무 흐려요. 그리고 머리를 되게 짧게 잘랐어요. 팬분들이 덮은 머리를 좋아한다 해가지고 10시 비행기인데 40분이 밀려가지고 10시 40분에 비행기를 타고 대만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도 가서 오늘은 프로모션 이벤트랑 내일 이제 공연 콘서트가 있고 또 마지막 날에는 프로모션 이벤트가 있고 잘하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비행기를 타고 잘 갔다 올게요. 안녕. 지금 대만에 도착을 했고 6시에 팬분들이랑 재밌는 시간을 가져올 건데 그 전까지는 피곤하니까 호텔에 가서 좀 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 호텔에 왔고 여기는 도시입니다. 대만에서 함께하는 주최 측에서 이렇게 준비해 줬습니다. 너무 귀여워. 그럼 이따가 쉬고 또 제가 오늘 일하는 모습을 이동열의 오는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의 에이춘지 형제를 작업실에 왔고요. 저희 업텐션 때 작업했던 앨범들이 있어요. 이거랑 여기랑 대만에서 할 커버곡을 녹음을 하기 위해서 작업실에 왔습니다. 여기는 안녕하세요. 레코딩을 도와줄 에이춘주 변동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저희 이번에 드립드랍을 만들어준 작곡가 비트메이커 형입니다. 동열이가 다 만들었는데 숟가락만 얹었습니다. 아, 아니죠. 네. 본인이 생각하는 이동열은 어떤 사람? 성격이나 뭐 취향 같은 거? 되게 조용한 편이고요. 그리고 편한 사람들이랑 있을 때는 정말 완전 막 망가지는 모습? 그런 모습들 보여주는 거 좋아하고. 몇 살에 누구시죠? 31살이고 박희태라고. 아, 가짜 비주얼이었고요. 말은 그렇게 하시면 되지. 사람들 보고 있는 거 치워주세요. 제가 대만 가서 커버곡을 하나 하기로 했어요. 대만 드라마 상견니의 OST인 상견니 상견니 상견니라는 노래를 하려고 하는데 이 노래가 대만에서 되게 유명하더라고요. 그래서 추천받아가지고 이 노래를 커버를 하려고 연습을 해야 돼요. 근데 가사가 발음이 정말 어려워요. 정말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제가 어떻게든 해보려고 하고 있긴 한데 발음이 너무 어렵고 이 노래에 랩 같은 파트가 있어요. 어려운 발음을 빠르게 말하다 보니까 그것도 되게 어렵고 그래서 연습을 되게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근데 제가 지금 목이 너무 안 좋아요. 콘서트를 하고 나서 그때 무리를 했는지 목이 너무 간지럽고 계속 접지가 잘 안 돼요. 약간 힘들지만 그래도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일본에서 남는 시간에 연습을 하려고 합니다. 샹젠니 未来过去 我只想见你. 여기가 정말 어려워요. 와, 이 부분이 정말 어려워요. 이번 녹음도 잘 부탁드립니다, 형님. 샹젠니 미래과 취워 샹젠니 천별로 챙겨온 것 시즌샌니 넌 하이리 샹니 용진 너로진 신지 신지 그리할지 샹젠니
다음번에 또 좋은 기회로 대만을 오게 되었으면 오게 되면 좋겠습니다. 지금 스케줄이 끝나고 야시장에 왔어요. 저번에 왔을 때도 한번 왔었거든요. 야시장에 탐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쇼케이스 때 그 어머니 얘기하면서 되게 많이 울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어머니가 이제 계셨어요. 계셔가지고 그냥 그날 제가 막 혼자 연습실에서 연습을 하면서 업텐션 형들도 있고 그리고 엄마도 올 거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생각을 하고 이제 무대를 준비하려고 했는데 그때도 약간 뭔가 이렇게 올라오더라고요. 감정이. 그래서 무대에서는 울지 말자 그랬는데 엄마의 얼굴을 본 순간 실패했습니다. 아들, 엄마야. 요즘 솔로로 데뷔하고 많이 바쁘지? 혼자가 아닌 형들과 함께하는 일들을 이젠 오롯이 혼자 헤쳐나가야 하니 얼마나 부담되고 마음의 무게가 컸을까. 그럼에도 쇼케이스 때 환하게 웃으며 엄마를 안아주던 너의 어깨가 그렇게 넓을 수가 없었어. 한 단계 한 단계 이루며 성장해가는 모습이 대견스럽고 정말 멋지다. 어릴 때부터 사람들은 너의 웃는 모습을 보면 같이 웃게 되고 저절로 행복해진다고 했었지. 여전히 변함없는 너의 환한 미소에 보는 이들이 덩달아 행복해졌으면 좋겠어.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는 아들, 엄마는 항상 응원한다. 멋진 아들 사랑해. 가족은 언제든 돌아갈 수 있는 휴식처라고 해야 되나? 영원히 같이 함께 했으면 좋겠다. 어릴 때 동생이랑 제가 친동생 두 살 차이 나는 남동생이 있거든요. 매일 밤마다 둘이서 경쟁을 했어요. 누가 더 많이 하나. 아빠를 좋아했거든요, 원래. 아빠를 진짜 좋아했어가지고 아빠가 놀아줬는데 이제 운동을 가르쳐준 거죠. 그러니까 재밌어가지고 누가 많이 하나 경쟁이 붙어가지고 항상 뭘 하든 나 응원해줘서 너무 고맙고 그리고 엄마도 이거 하느라 저거 하느라 바쁠 텐데 내 거 찾아본다고 맨날 나한테 카톡하고 어디 나오는지 알려달라 그러고 그럴 때마다 너무 고맙고 빨리 내려가가지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자. 고마워 항상 사랑해. 그 사진 출사를 해보니까 어땠어요? 카메라 다루는 게 되게 어려웠고 일단 물론 저도 카메라를 사서 이렇게 찍어보긴 하지만 이렇게까지 배경을 찍어본 적이 없거든요.
잘 나온 것 같아? 아니요. 못 찍는 것 같아. 감이 안 와요. 어, 이거 볼 수 있잖아. 한번 봐봐. 봤는데. 네, 그 자기 찍은 것들. 네, 본 적 없죠 지금? 아, 지금 못 봤어요. 네, 그래서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근데 제가 찍은 건 못 찍었을 것 같아요, 피디님. 네. 네, 한번 보세요. 일단 필터라고 해야 되나? 그 색감이 진짜 예쁜 것 같아, 이 카메라가. 이런 건데 이게 어려워요, 엄청. 그래도 쭉 괜찮게 찍은 것 같은데요, 잘 찍었어, 잘 찍었어. 오, 잘 찍었네. 너무 귀여워. 귀여워. 안녕. 8개월 정도. 우와. 8개월인데 이렇게 커요? 유니들이 한 3, 4개월이면 다 커요. 안녕. 8년 모르. 안녕. 오. 갑자기 울진 않아. 안녕. 우와! 혓바닥 느낌이. 너도 카메라 욕심 있구나, 친구야. 오오오오 피디님! 머리를 좋아하는구나. 오, 대박! 진짜 그렇네. 우와! 어디가 너? 어디가 너? 어디가? 헐, 귀여워. 안녕. 오, 말 잘한다 너. 1위 맛있어. 귀여. 모두 하게 될 방법. 귀엽다. 그리고 제가 앵무새를 보고 왔잖아요. 그렇죠. 다 담지는 못했지만 카메라를 쪼고 있는 앵무새. 앵무새고요. 그리고 앵무새 친구들을 많이 찍었어요. 매력 있더라고요. 근데 이 사진을 찍을 때 집중하면 집중하면서 모든 게 세세하게 보이는데 사진을 찍는 것만의 매력도 있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또 옆에 작가님께서 제 사진을 정말 많이 찍어주셨단 말이죠. 나중에 제 인스타 피드에 올라갈 예정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와 함께 그 보낸 오프 시간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뭐가 있을까요? 아, 저 진짜 있어요. 뭐 있어요? 네. 지프차에서 다 같이 노래 들으면서 뚜껑 떼가지고 그렇죠. 드라이브 할 때. 네. 와, 그때 진짜 네. 또 처음 느껴보는 그런 자유라고 해야 되나? 향기로 기억한단 말이에요. 노래처럼 그때 차에서 들었던 유진스님들의 노래를 들으면 이제 그때의 추억과 그때의 향기라고 해야 되나? 그게 기억이 날 것 같아서 제 플레이리스트에 오늘도 그렇고 그 노래가 계속 추가돼 있어요. 그 노래로 시작을 해요, 하루를. 그래서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또 제가 이 직업을 하면서 어떻게 PD님이랑 작가님이랑 같은 차에 타가지고 노래 들고 그런 경험이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한테는 되게 신선했고 그리고 재밌었어요. 네. 사랑이라는 또 다른 말을 야 when you're giving me you light up.
서로에게 녹아 무기가 좋은데요? 굉장히 좋은 느낌인데 난파리잖아 이거 팀 활동을 오래 하고 이제 첫 솔로를 하게 되었는데 많이 부족하겠지만 앞으로도 많이 잘 봐주시고 제 성장하는 모습들을 그리고 더 멋있어질 테니까 많은 응원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오프도 정말 재밌게 즐겁게 촬영한 것 같아가지고 너무 감사드려요. 정말 감사합니다. 끝났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슬레이트 제가 주셔도 됩니다. 슬레이트 치겠습니다. 하나, 둘, 셋.